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2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원스. 나는 한 번은, 자, 헤드투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헤드투는 의무. 자, 환영했어야 됐다. A group of students를. 학생의 한 그룹을. at 좁은 장소예요. 공항에서. 자, 나는 알았어요. that 접속사고요. A woman. 여자가 주어고. 자, named Mrs. Durf까지. 자, named는 과거분사로 이름이 뭐뭐라고 불리는 뜻이죠. 그래서 woman 수식해주는 과거분사. 어법 주의하시고. 자, 이런 미세스 델프가 자, would 아마도 be in charge 수거예요. be in charge of는 수거로 책임을 지다. 자,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자, 댐은 학생들. 자, when the group이 appeared는 나타나다. 자, 그룹이 뭐 나타났을 때는 공항에서 지금 뭐 받아주는 거기겠죠. 대합실 같은데. 자, woman 그 여자가 자, 왔어요. toward 나를 향해서. smiling 또 분사예요. 앞에 나오는 여자가 자기가 웃다는 앞에 여자 생략이죠. 능동의 뜻. 웃으면서 그럼 말했어. David. So what a pleasant surprise. 얼마나 기쁜 자 놀라움인가. 자, if I had been quicker and more intelligent. 이제 가정법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또 주의하는 건 if 가정법 뒤에 had 지금 PP 썼죠. had been quicker 비교급 또 ER 썼고요. 또 비교 more 또 비교급 썼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이전에 더 퀵클, 더 재빠르고 그리고 뭐 재치있고 그런 뜻이에요. 재빠르고가 자, 그리고 인텔리전트 똑똑했다면 자, 그 다음에 뒤에도 가족법 과거 완료에 지금 조동사 have pp, would have pp 아마 뭐뭐 했을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마 말했을 것이다 못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자, how nice to see you. 자, 얼마나 nice to see you. 좋은가. 자, 그래서 to see you가 앞에 나오는 형용사는 nice 수식해주는 to 부정사의 부사용법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럴 때 여기서 이유 원인의 부사라고도 하죠. 근데 형용사 수식입니다 사실은 근본으로. 자, 그래서 nice 한데 to see you 봐서 너를. 자, as if 또 나왔네요 가정법이. 기본 가정법 세 개는 때려주시네요 지금. 마치 자, she were 아니죠. 자, 그녀가 나의 오랜 친구처럼. 자, 그러나 나는 단지 stood, stand 과거 형태 서 있었어 그곳에. 자, 그 다음 나의 얼굴은 자, getting 점차적으로 자, redder and redder. 우리 비교급, 비교급을 두 번 할 때 점점 빨개지면서 그래서 점차적인 뜻을 나타낼 때 비교급을 두 번 하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또 try 또 여기서 어법 주어야 되겠죠. 자, 누가 시도하냐면 사실상 여기서 나예요. 실제 주어는 나였죠 여기. 자, 내가 자 trying 시도하다 능동의 뜻이에요. 시도하면서 자 to remember 기억하는 것을 시도하다 미래의 뜻이죠. try to 여기서는 자 who she was도 의문사 주어 동사의 간접 문문문. 자, 그래서 누가 그녀였는지를. 자, 그래서 요쪽도 우리 주관식 문제로 내기가 좀 괜찮은 지문이지 않을까 싶어갖고 줄 한번 꺼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with disappointed voice, with 분사 뒤에 pp 썼죠, 여기서는. 자, with는 뭐뭐한 채로의 뜻이에요. 그래서 동시동작으로 disappointed, 뭐, 해서 채로라고 해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목소리 수식해주는 과거분사로, 아, 실망되어진 목소리와 함께, 혹은 목소리가 실망된 채로 똑같은 뜻입니다. 자, she는 누구냐면 아까 나왔던 default겠죠. 자, default는 자, 말했어요. 자, you don't remember me. 너 기억 못하지? Do you? 그래서 부, 지금 부가의 문문. 앞에 부정이니까 긍정으로 썼어요. 여기도 주의. 자, fortunately는 그때 행운이도. 자, 내 와이프는 quickly 부사가 said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빨리 말했어. 자, 물론 he does. 자, does가 받아주는 것에는 여기서는 remember이요. 기억하지, Nicole. 자, he is just very absent-minded. Absent-minded는 뭐냐면 멍 때리다. 근데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야. 정신 나갔단 말이에요. 자, 니콜 두폴트는 had been 대가 거죠. 이전에 여기서도 어법. 자,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a student 학생인데 of mine. 자, mine을 바꿨으면 my student죠. 여기서는 내 학생이었다. 자, years before에서 years 가면 그냥 수년 전에라고 보면 돼요. So 윗글의 개인의 심경은 우리 embarrassed 당황되어진 거죠. embarrassed 이게 원래 문제였고요. 자, 밑에 내려가서 어법 지금 주관식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자, 주관식 문제 뒤에 어순 나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if 만약에 내가 had been quicker 더 빠르고 더 똑똑했더라면 I would have a PP 여기 또 주의였죠 우리 아마 말했을 건데 how nice to you 제가 as if 가정법에 were 쓰는 거 마치 나의 오래된 친구인 것처럼 그래서 as if were 썼다는 거 여기 어순 주의하시면 되고 이렇게 공항에 나갔는데 학생을 만났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이름이 아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표정이 oh my god 이라는 표정에 빅키 씨가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에서 학생 이름을 기억 못해 당황.